안녕하십니까. 소자본 창업, 오늘 첫 시간 소자본 창업 성공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전문가 최철용입니다. 소자본 창업 상당히 시장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반드시 노력하시는 여러 창업자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비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자본 창업 정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금 규모가 작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1억 정도 내외의 자금 규모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 규모가 10평 내외, 물론 3평, 4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작은 규모의 점포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자본 창업은 결국 그 자금을 적게 투자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종잣돈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출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감소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대출을 해서 창업에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종잣돈만으로 창업하는 것은 바람직한 어떤 창업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또 어려운 경제적 시장상으로 봤을 때 결국 종업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해서 1인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또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창업에 소자본 창업을 용이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우후죽순 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창업에 진입했을 때에 또 하기 전이라도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자본 창업에 성공하는 전략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에 성공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신다면 아마 성공은 가까워질 것이라 봅니다.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창업자. 정신 및 자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자본 창업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직접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쓰러지지 않는 정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는 된다는 그 성실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템인데요. 아이템은 소자본 창업의 아이템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와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러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 적들을 잘 피해 가야 되는데, 물론 적과 함께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같이 갈 트렌드냐, 아니면 피해 갈 트렌드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트렌드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이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명히 그 기반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트렌드와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창업자가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이 아이템이 결국 상권 및 입지의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아이템이 결국 상권과 입지 궁합이 맞다는 것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구할 때도 상권 맛 및 입지를 잘 살펴보는 상권 분석은 필수로 하겠습니다. 요즘 점포에서 상당히 유의점은 뭐냐면은 권리금입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을 실제 주인이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다소 권리금을 건물주께서 이 법적인 어떤 제재하에서 보장하는,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다 돌려주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양도 양수해서 뭔가 아량을 베푸는 이런 법
법적 지원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잘 구하시면은 나중에 출구 전략에서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러한 창업자 아이템 점포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네 번째 자금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금을 3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을 해서라도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창업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출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종잣돈, 즉 있는 자금에서 최대한 컨셉의 구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점포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컨셉 찾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컨셉 찾기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금은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균형 잡힌 자금 배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컨셉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이든 점포든 어디에든 치우침 없이 제대로 된 컨셉으로 점포를 탄생시켜야 결국 고객의 반응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컨셉을 통해서 고객이 내 가게를 방문한 이유가 되는 거죠. 고객이 방문을 해야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전혀 고객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구매나 재방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결국 고객의 첫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 글이나 그림, 즉 인테리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심볼들이 고객에게 어떤 이해와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러한 토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한 단어로 컨셉이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의 구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의 네 가지 성공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성공 요소가 최근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케팅입니다. 과거에 전단지 현수막으로 대체하던 소자본 창업에서의 마케팅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물론 그러한 전통적 방법의 마케팅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성공 요소인 이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숙지를 하신다면 더 나은 매출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개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CV와 CRM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CV는 뭐냐? Customer Value입니다. 이 말은 결국 고객에 대한 가치죠. 공식적으로 보면 고객의 가치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분모와 분자에서 결국 분모의 고객이 지불하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는 고객이 가게를 방문하는 데 오는 시간, 걸리는 시간이나 결국 오는 데 드는 시간 플러스 수고로 왔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 위험 이러한 요소들을 안고 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치를 어디서 느낄까? 결국 고객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품의 질 또는 만족할 수 있는 가격 또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제공을 했을 때 즉 분모보다 분자가 컸을 때 고객은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